지금 응원전이 치열하시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도. 네. 글로부터 체크. 1라운드 출발합니다. 오, 아, 바로 들어가죠. 바로 싸웁니다, 이 선수들은. 빼지 않습니다. 이게 백스텝이라고는 없을 겁니다. 아, 일단 프론트킥. 아, 다시 한번. 신유진이 와. 일단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아, 신유진 네. 선수 대단합니다. 선수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한 세네 방씩 그냥 나갑니다. 아, 킥과 닉킥으로 우수하는 박지수. 근데 상대 킥이 들어오는데도 아, 정말 불쾌하십니다. 맞는 거를 무서워하지 네. 않는 선수들입니다, 진짜로. 자, 박지수 선수가 오, 지금 네. 약간 예, 킥 맞았는데 네. 근데 킥 약간 맞았어요. 상대적으로 박지수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해 보이긴 합니다. 네. 예. 오, 아. 네, 여유롭게 펴냅니다. 예. 박지수 선수가 조금 길게 거리를 잡고 케이지를 넓게 쓰면서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신유진은 완전 싸움꾼이고요. 오, 정말 싸움꾼이에요. 와, 오른손 들어갔어요. 오, 지금 얼굴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예. 와, 주먹이 여자 선수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묵직하네요. 자, 일단 신유진이 크리지 상황에서 케이지 끝으로 몰고 있고요. 네. 제 이 체급에서 이 두 선수들이 지금은 진짜 거의 2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두 선수 다 와, 뭐 타격이면 타격, 뭐 그 레슬링 그래. 레슬링. 눈에 약간 통증 있나요? 지금 박지수 선수 약간 뭐 통증 있는데. 네네. 아. 다시 시작됐고. 아, 미드킥. 네, 미드킥 들어왔어요. 근데 상대 공격은 거의 무시하나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네, 저번 시합부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예, 스타일인데요. 예, 예. 와. 자, 주고 받았고요. 자, 밀고 들어가는 신유진. 네. 조금 네. 이제 박지수 선수는 조금 테크니컬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신유진 선수는 네, 그냥 들어갑니다. 네. 이게 신유진 선수의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에게 백스텝은 없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런 스타일하고 오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 오른손 왼손 와 맥게 들어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오오 아, 복부까지 복부까지 아 경기 끝납니다 와 신유진 대단하네요 지금 앞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바디샷도 그렇죠 와 신유진 선수가 제가 원래 센트럴부터 엄청 기대를 하고 있던 선수였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조금 어렵게 이겼었거든요. 와. 근데 완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펀치가 지금 더 무거워졌어요. 네. 펀치가 이게 MMA를 오래 하다 보면 좀 펀치의 체중 실는 법을 MMA는 더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네. 글러브가 얇아서 그렇게 회전을 안 넣으면은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더 레벨을 올린 것 같아요, 지금. 펀치가 세졌습니다. 와, 이 어린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궁금한데. 와, 박지수 선수도 진짜 토지 좋고 센트럴 때 하루에 두 경기 뛰는 거 그냥 뛰어버릴 정도로 체력 다 좋고 매집 좋은 네. 선수거든요. 와, 지금 오늘 이거 완전 이건 제 생각에는 MVP입니다, 그냥. 와, 진짜 그냥 MVP입니다. 이 오늘 대단한 아니, 신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 여덟 경기 중에 두 번째 경기거든요. 두 번째 경기에 이런 임팩트가 있는 경기가 나와버리니까. 아니 킬키쿠크님이 요시코 블로우자라고 하셨는데 체급 차이가 요시코. 근데 요시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일단 요시코 80kg가 넘는다고요. 네. 아 그나저나 이제 주먹이 약간 오카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아,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거. 1초에 한 세네 개씩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뒤가 없어요. ARC-002 여성부 그리고 맷집이면 맷집 경기 네. 공식 결과를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대박이네요. 본 경기는 이제 16세 아니에요? 16세죠. 권채이한 TKO로 블루코너 송탄 MMA 신유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1라운드 TKO승 아, 신유진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얼굴 보시면 눈에도 상처가 있어요. 뭐 안 맞은 게 아니거든요. 신유진 근데 선수, 상대 선수는 상대 선수 공격은 무시하고 자기 공격만 합니다. 제일 네. 무서운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신유진 선수가 아주 멋진 승리를 가져갔고 박지수 선수가 조금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 부상이 아니면 박지수 선수도 저번 시합 때는 그냥 25초 만에 KO를 시켰거든요. 예, 예, 예. 진짜 대단합니다. 이 경기 진짜로